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이 약속 1시간 만에 번복해서 안 그래도 난리가 난 잼버리가 아사리판이 됐단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세계 스카우트 연맹 간에 불화가 생겨서 행사가 1시간 만에 취소된 일도 벌어졌는데요. 지금 영국, 미국 측이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잼버리 조직위의 운영 미숙도 계속 비판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된건 블랙 이글스 에어쇼의 프레스 투어 지원을 취소한다 관련한 공지인데요. 조직위 측은 이게 갑자기 취소가 된 배경을 세계 스카우트 연맹 탓으로 돌리고 지금 세계 연맹과 서로 티격태격 난리도 아닌 상황이죠. 특히 더 심각한 건 영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한 여가부 측의 대응입니다. 이건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받았다. 심지어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보는 게 문화적 차이 때문이다. 어떻게 여가부 측에서 이런 입장을 전할 수 있냐? 여가부의 역할이 뭐냐?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냐? 말 그대로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이걸 문화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가부나 조직위의 역할입니까?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성범죄가 문화냐? 할 말을 잃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어느 나라 문화가 저따위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아한 잼버리 띄우기를 지적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KBS나 머니투데이에선 6천억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보도하고 호평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가 조직이 대응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선 불안한 잼버리를 보도했는데 한마디로 MBC와 SBS의 논조와는 전혀 다른 게 KBS, 머니투데이 같은 곳이란 거고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의 한국 문화, 산업을 알릴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해라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 KBS 최경영 기자는 인터넷에 회사에서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치면 수많은 글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데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런 내용들을 다 갖추고 있으니 정말 충격적이란 말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최근 박강원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촉구했는데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해라. 한국 사회의 지금 가장 큰 위기는 사회 불안 아니냐? 1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있단 거고요. 지금 묻지마 흉악 범죄부터 LH 철근 누락 사태, 12구 참사, 오송 참사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은 5대 책임으로 안전, 민생, 민주주의, 교육, 미래 이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도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국힘도 동의하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법도 8월 내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죠. 이외로도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도민과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주민소환까지 추진하겠다 약속했고요. 정부가 후쿠시마 시찰단 보고서의 승인을 보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외로도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를 함께 만들자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양평땅 관련해서도 조속히 국정조사하자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선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도 정비하고 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통합과 확장, 쇄신도 잊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미래로 나가고 중도도 챙기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분노하고 좌절한 당원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오고 효능감을 전할지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승전 중도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칼 들고 난리 친다, 뭐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10대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계양역에서 협박성 글을 올렸는데, 그냥 장난으로 저질렀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려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엄벌주의로 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이외로도 계속 비슷한 취지의 글들이 올라오고, 사회가 계속 불안에 빠지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